회원님, 내가 가니까 좀만 기다려요. 오늘 저기 우리 양현석 회원님이랑 같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추억 한번 남기고 싶어서요. 특별히 다른 회원들 말고 양현석 회원을 불러오는 이유가 있나요? 제일 외로워 보여요. 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에게 좀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특별히 좀 시간을 좀 많이 뺐습니다. 와, 연예인 서 있다. 연예인 안녕. 연예인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청문장을 해. 왜 연예인이 서 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즐겁게. 네. 네. 회원님. 예.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새 식구 생겼잖아요. 개 잘 커요? 개? 네. 아직 개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어리고요. 그래요? 그 이름이 뭐더라? 양갱이. 양갱이. 보여드릴까요? 네. 양갱이가 자네요, 지금. 지금 한참 놀다가 떠서 자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작네. 그죠? 진짜 내 한 주먹이네. 그죠? 아니, 회원님. 네네네. 눈 좋아해요, 눈? 눈 좋아하죠. 그럼요. 썸이 한번 타야 돼요.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혼자 가서 타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또 우리 초딩들하고 배틀 좀 해야 되니까. 준비 좀 해놓으시고. 굉장히 괜찮은 핫플레이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익스트림 스포츠잖아요. 눈만 한 게 없어요. 그때는 꼭 가야 됩니다. 썰매장을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가보는 거라서 설레기도 하고 조금 더 익스트림한 그런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싶기도 했었는데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데프콘 회원님을 믿으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맞다. 이거 좀 잡숴요. 우와, 이거 뭐예요? 가는 길에 조금 소심할 것 같아가지고. 좀 드셨어요? 예, 아니, 이제 먹어야죠. 혼자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 예. 쾌변하시라고. 하나 주세요. 예. 이제 하나 까드릴게요. 예. 왜 이렇게 살이 안 쪄요? 머리가 더 쪼그라들었어. 쪼그라들려. 쪼그라들면 아니고요. 예, 아니, 어떻게 사람 머리가 그래요? 얘 또 모닝 소세지가 또, 이게 또. 예, 그럼 쌀떡 같아요. 맛있습니다. 쌀떡. 지금 소세지 맛있네. 현님 하나만 더 까주면 안 돼요? 맛있네. 뭐 좀 드셔서 빵 좀 드세요. 저요? 네. 더 맛있는 거 소개시켜 주시겠죠? 그거는 그거고.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으라고요? 저 모르세요? 저 대장이에요. 먹대장이에요. 오늘 한 번 더 음료수 먹을 거 먹어. 오늘 맛있는 거 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네. 굶고 왔어요. 이야, 휴게소다. 식사하셔야죠. 그러니까요. 배고파요. 뭘 좀 먹을까요? 저 어묵. 좋죠. 다 드세요. 다 사드릴게요. 진짜요? 마음껏 드세요. 고추 해물밥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겠다. 어떤 고추 먹을까요, 닭고추? 닭고추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제가 계산할게요. 예. 형님, 그거 하나 줘도 되겠어요?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몇 개는 먹어야지. 여기 신상 같은데, 여기 신상이죠? 아이스크림 바로 하나, 일단, 들어가고요. 신상? 예. 고추 해물바 하나 갈게요. 예, 고추 해물. 잘 먹겠습니다. 건배. 신상이라 맛있네. 살아있네. 밀가심으로. 잘게 찢어놓을게요. 청담에서 만나고 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이네요. 아니요. 저는 회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가시죠, 회원님. 그래요? 든든하네요.
이게 살아있는 느낌이 여기서 딱 오는 거예요. 예. 자, 좋은데 왔습니다. 아, 예. 드디어. 예. 아니, 소세지 이게... 하나 바꿔줄래요? 아니, 소세지 하나 드셔도 되지 않아요? 아유, 저 괜찮아요. 예. 저는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막 과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도착했다. 아우. 아유, 저 어린이 여러분들 보세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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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이 여러분. 잘 가요. 예. 아, 저 보세요. 예? 또 등산하는 것 같네. 아, 힘들어.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아직도 숨이 차요. 아, 이게 얼마짜리지? 아까 12,000원 내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아, 다섯 번 이상은 타야지. 그럼요. 아, 저렇게입니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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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아, 그러니까. 아, 예, 정말. 아, 이제 슬슬 느껴진다. 감사. 와. 1등 할 거야. 아유, 안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어. 재밌게 노네. 흐뭇하다. 아, 재밌네. 네, 생각했었던 것보다 네, 한 10배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눈썰매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어, 가장 빠르셔. 와. 발걸음이 무거워지셨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지셨어요, 형님. 그럼 힘내볼까요? 예, 예. 형님. 수위 안 하시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막 신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저희 둘이 튜브를 붙여서 같이 내려가는 거 어때요? 잡을 필요 없겠네. 가시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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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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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은 역시 가족 꼽아야 되는구나. 아, 아. 해가 저가요. 그죠? 빨리 타야 돼요 지금. 형님, 한 4일 타요. 알겠습니다. 예. 아우, 재밌다! 바로 안 내려오시겠지? 바로 가면은, 그 형님이랑. 와, 진짜 힘들다. 와, 이게 뭐 도봉산이지, 이게. 와. 야. 트럭이 너무 안 좋으신데?
빨리 왔어요? 안에서부터 타면 되나요? 와, 진짜 빨리 왔네. 가세요. 파이팅! 우와! 우와! 재밌어. 아, 여기 또 올라가고 싶은데 이거? 야! 야,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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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이제 막 한... 아, 꽤 탔네요. 꽤 탔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문 닫을 시간이래요. 벌써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한 10번밖에 못 탔는데 네.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겼고 아쉽지만 여행이라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져요. 옆에 또 뭐 핫한 데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빨리 지금 원상복귀가 되려면 네. 예, 손도 돌려야 될 거예요. 아. 야, 아쉽네. 아쉬워. 아, 헤어드라이기 같아요, 이거. 이거 겁나 시원해요. 아, 아이 상쾌해. 갈까요? 이게 참 아시겠지만 이게 복합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약간 스산한데요? 예, 네, 영원철이 끝났어야 돼가지고. 오,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 되네. 이게 오늘따라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거 아니죠? 사고 싶은 거 없어요? 저요? 네. 아,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면 알수록 네. 미지의 세계예요, 이곳은. 파이킹 타세요? 바이킹은 예, 요 정도 소규모 바이킹은 탈 줄 압니다. 이게 아마 그래도 뭐 많이 높진 않을 거예요. 아이, 재밌네. 야, 우리 둘만의 바이킹이네? 그러니까. 오, 꽤 높은데요? 오, 높아요. 너무 높아. 오,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높아.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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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재밌다. 최고, 최고. 어, 뭐 이렇게 무서워? 와. 이 놀이공원은 좀 되게 클래식해요. 좀 예전에 정말 제 추억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명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바이킹에서 예, 무너졌습니다. 아, 힘들대요. 아, 바이킹 진짜 무서웠어요. 지금 다음 스케줄이 계속 기대가 돼요. 아유, 이제 시기예요. 밥 먹어야죠. 아, 오늘 알차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알차다. 아, 우리가 올 땐 진짜 아침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요즘에. 다가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예. 자, 간단하게 요기. 요기. 아, 가시죠, 형님. 아, 병천 왔으면 또 순대 또 먹어줘. 아, 먹어야죠. 이야. 아, 감사합니다. 좀 만들어봐.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야. 와. 정말 맛있어요. 아, 쫄깃쫄깃한데? 그죠? 와.
장난이다. 아니, 아니, 드세요. 아, 라스트. 아, 한국 사람들은 꼭이래. 하나 남으면, 어? 아, 드세요. 어떡하죠? 싹 배웠네. 아니, 여기서 다른 걸 시켜가지고 끝내실래요?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국밥 한번 딱 먹고 싶거든요, 사실. 국밥 먹으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시원함과 뜨거움이 함께 있어요. 시원함과 뜨거움이 굉장히 시원하고 매콤하고 굉장히 뜨겁고 부드럽고 목 연기이 좋은. 아, 가실까요? 가시죠. 아유, 색깔이 깊네. 고기가 색깔이 진짜. 하지 않게 다 뒤집어주세요. 돼지갈비 좀 크게 크게 썰어서 육즙이 좀 많아줘야. 아유, 귀여운 것들. 아무튼 얘네들이 양갱이에요. 소중하다는 얘기죠. 아, 소중하다. 형님. 네. 양갱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양갱이가 뭐하나. 일어났나 이제? 어, 노네요. 어, 어디요? 혼자 놀아요. 혼자 놀고 있네. 양갱아. 어, 이거 보는 거야. 양갱아. 네. 어? 나한테 온다. 양갱아. 양갱아. 알이요? 아유, 양갱이. 밥 먹어. 또 잘 노네, 혼자. 어렵지 않게. 네, 성격이 좋아가지고. 자, 한번 또.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두 개를 익혀서 넣고. 아, 제가 파채를 좋아하거든요. 파채를 넣고, 또 넣고. 넣고 그 다음에 쌈무를 이 정도 싹 슬라이스 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먹어봐야겠다. 아, 맛있네. 어? 아, 이건 진짜 곤란해. 좋다. 아, 맛있네. 아, 좀 안 익었는데 먹을까요? 네? 돼지예요. 끊기는 건 별로 안 익어요. 큰일 나요. 한번 배 아프고 말게. 그냥 먹는다, 그냥. 형님, 보세요. 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 배불러요? 배 안 부르세요? 예. 똑같이 먹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푸드파이터 같으세요? 푸드파이터. 아, 푸드파이터. 아, 일단. 차에 탑승하고 나서부터 맛있는 걸 계속 주구장창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었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그 먹는 양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 네. 마지막에 고기 먹을 때는 조금 걱정도 됐어요. 네. 고기 저렇게 많이 먹으면 사실 건강에 해롭거든요. 네. 혼자서 거의 한 3인분 이상을 드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특히나 우리 양현석 편집하고는 너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하고도 좀 종종 예, 뭐 좋아하는 거 서로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아우, 뭐 하나 더 먹을까요? 아, 굉장해요. 가시죠. 갈까요? 자, 올라갑시다, 서울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다. 한 공기.